그때야말로 우주대 스타. 네, 네. 그렇죠. Let's chit chat. 안녕하세요. IT 인터내셔널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최태준입니다. 저는 최수영입니다. 제가 사실 코미디를 되게 좋아해요.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본에 표현돼 있었던 그 되게 코믹적인 요소들, 되게 재밌는 씬들이 가장 보기 좋았고요. 그리고 일단 근영이 캐릭터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해오던 거랑 좀 다른 캐릭터여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역시 일단 재미있는 게 첫 번째로 일단 느꼈고, 재미있게 잘 읽다가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, 약간 그런 생각 당연히 들었죠. 왜냐면은 어쨌든 정말 우주 대스타 캐릭터이기도 하고, 또 막 춤이랑 노래 같은 장면도 있으니까 워낙에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었어서 엄청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역시나 꼭 해볼 만한 도전이었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. 네, 전 학교 다닐 때 그때야말로 우주대 스타. 네, 네.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소녀시대가. 네. 네. 그때 2009년도였으니까. 그쵸. 아, 2010년도. 전 이제 10학번이라서 네. 선배님이셨는데. 소원을 많이 많이. 그쵸. 가, 전성기였죠, 소녀시대. 그쵸. 저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.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워낙에 누나가 잘 맞춰주기도 했고 얘기하기가 네. 되게 편했죠. 네. 네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? 뭐가 있을까요? 사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워낙에 이제 약간 드라마틱한 장면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구두 맞는 장면도 뭐 역시나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맞아야 되니까 구두 진짜 맞진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잘 이렇게 맞는 척. 척. 아, 타이밍에 그쵸, 맞게. 그렇죠. 타이밍에 네. 맞게. 맞아요. 그 클럽 씬 통째로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워낙 오래 촬영하기도 했고. 사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. 근데 또 원피스 막 맞아요. 입고 있었어가지고 맞아. 정말 추워 보였어요. 그래서 되게 걱정됐는데 화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도 안 추워 보이시더라고요. 하나도 안 추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워낙 그 클럽 때 밤 새우면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, 그리고 딱 그 클럽 씬 전체가 근영이와 호준이가 이제 갈등을 확 붙어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. 그때를 계기로 이제 그렇죠. 네. 호준과 근영의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사실 팁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좀 아쉽거나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여야 되는데, 사실 제가 정말 하얀색 도화지 같은 상황이었어서 이제 팁이라면은 이제 그냥 자신감을 가져. 파이팅해. 너무 네. 본인이 쑥스러워하니까. 아, 전 이제 사실 지금도 너무 보면 막 쑥스럽거든요. 너무 네. 쑥스러워하더라고요. 네. 좀 놀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서 우리 그 호준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그 홍대 그 씬. 그때도 정말 진짜 온몸에 땀이 네. 너무 많이 났어요. 정말 너무 부끄러워. 이게 사실 어디서 제가, 저는 노래방도 안 가거든요.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나 혹은 이제 뭐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 삶에 진짜 없는 부분이에요. 진짜 신기해요. 근데 네. 네. 어떻게 그렇게 잘 감춰주신 것 같아요. 있을까? 저는 진짜 사실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사실 사진 찍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. 네. 쑥스러워하는구나. 네. 그러니까 그 잠깐의 몇 초 동안에 뭔가 그 막 내가 뭔가 멋있는 척을 하는 게 너무 막 부끄러워서. 네, 잘하셨어요. 너무 부끄러움을 감추고 너무 잘하셨고, 그 길거리 버스킹하던 그 장면에서 제가 오준 씨한테 오준아 립싱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노래를 차라리 불러봐 이렇게 팁을 준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네. 예, 어쨌든 싱크가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
뭐가 있을까? 저부터 할게요. 네. 왜 다 잘해 넌? 왜 다 잘해 넌? 다섯 글자? 저는 아 진짜 생뚱맞은데 네 어디 한번 해보세요. 나 혼자 산다. 나? 갑자기? 뭐야? 아 왜냐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은가 봐요. 아니 이런 느낌을 생각했어요. 약간 네. 태준이는 이렇게 지친 하루 끝에 다 씻고 소파에 딱 앉아서 맥주 한 캔과 TV를 딱 틀었을 때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깊은 뜻이 있네요. 네. 아 진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태준 씨가 제 삶을 훔쳐보고 싶대요. 네. 아이고. 네. 기자. 우주대 스타. 오키나와. 오, 맞아. 조금 해? 길어? 아니야? 먹어. 떡볶이. 정답. 네가. 너. 가수야. JJ. 때렸어. 클럽. 인형이. 너. 내가. 내가 뭐 봤어? 남봉꾼 안티팬. 정답. 아 했어. 팝스타. 우주 대스타. 대스타 우주? 가수. 톱 가수. K-pop. 됐습니다. 그럼 세 문제를 그죠? 1분 안에 맞췄으니까 우와 너무 좋아요. 우와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는 아이치에서 스트리밍 중입니다. 네, 아이치 인터내셔널 앱 또는 IQ.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런 뭔가 상콤달콤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네, 네. 게다가 후반에는 수영씨가, 근영씨가 점점 더 이뻐지니까요. 기대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마지막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아이치에서 만나요. 안녕. iQIYI, strange name, amazing shows.